중3 동아리운 5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를 펴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자, 대화문하고 그다음에 본문하고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대화 모두 보기에서 자, listen and talk에서 I don't swim often. 나는 수영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How about you, Kate? 너는 어때? How often do you swim? 자, 당신은 너는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하니? I swim 4 times a week. 일주일에 4번 한다. 이때 시간이 아니죠. 내 시간이 아니라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4 times 4번 한다. That often 그렇게 자주. 이때 that은 그렇게라는 부사의 의미입니다. Anyway, 어쨌든 it will be fun swimming together today. ing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오늘 함께 수영하는 건 재밌을 거야. Yes, but before we swim, 수영을 하기 전에, 자, 나는 제안한다. We do stretching. Stretching 운동을 먼저 하자. That's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여자애가 수영을 남자애랑 일주일에 네 번을 합니다. 자, 여자애만 수영을 네번 하는 거죠. 이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F에 표시를 하고. Hello, welcome to Sports World.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I came to register. 등록하다죠. 자, 같은 게 sign up 하면 됩니다. 자, 수영 교실에 등록하러 왔어요. Is this your first time? 자, 처음입니까? 수영 수업을 듣는 거는. Yes, it is. I don't know how to swim at all. 자, 이거 의문사 to는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죠. How I should. 스윔. 자, not at all 하면 전혀 뭐죠? 전혀 수영을 할줄 모릅니다. I see. 알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want to take classes? 얼마나 자주 수업 받기를, 자, 수업 받다 할때 take 동사 씁니다. Take classes. 수업 받기를 원하십니까? I want to take classes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번 받기를 원합니다. I'd like to. 이걸 원하다죠. Want to. 수업 받기를 원합니다. 주말마다 일주일에 두 번. Not on weekend, weekends, weekdays는 주중이거든. 주중마다 수업 받기를 원하고, 아닙니다. 주말에는 아닙니다. Then I suggest that. 저는 제안합니다. 당신이 beginner to. 자, 초보자 2반 수업을 받기를 제안합니다. 이 수업은 모이게 됩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자, S 들어갔죠. 뭐뭐마다란 뜻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모이게 됩니다. That sounds good. 좋아요. I'd like to sign up for. 자, register for. 자, 그 수업에 등록을 하고 싶군요. How big is the class? 자, 그 교실은 얼마나 큰가요? 수강생은 몇 명인가요? The class has limit of 10 people. 자, 10명까지 한계입니다. That's perfect. 완벽하네요. 넘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영을 어떻게 해? The boy will sign up for the beginner to swimming class. 자, 그 남자애는 2반에 수영 초보 2반에 등록할 것입니다. 맞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listen and talk에서 How often do you play basketball? 농구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자,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 하냐? I play once. 자, 일주일에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또는 two times 하면 됩니다. 하지만 I want to play more often. 좀더 자주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I suggest you join. 자, 우리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기를 제안한다. We play 3 times a week. 우리는 일주일에 세 번이나 하거든. That sounds good. Za, it will be fun to play with you. 당신과 플레이를 하는 건 재밌을 거예요. 여자애가 지금 농구부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여자애는 멤버입니다. 농구부의 멤버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F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 How often do you take a bowling lesson? 볼링 수업 얼마나 자주 받니?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I'm just a beginner. 저는 초보자예요. I heard you are very good. 나는 들었어요. 당신이 정말 잘한다고. 왜? I love bowling. 나 볼링을 좋아해. You are bowling ball. Looks heavy for you. 너의 볼링 공이, 자, look은 보다가 아니죠. 뭐처럼 보이다. 무거워 보인다, 너한테는. 나는 제안한다, 너한테. 좀더 가벼운, lighter
더 가벼운 공을 사용할 것을. 오케이, I will look for. look for는 찾다죠. 더 가벼운 걸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자애가 가벼운 걸 찾겠다 그랬습니다. 수지가 will get a lighter bowling ball. 좀더 가벼운 볼링 공을 구할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Mina, how often do you come here to run?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여기 오니? Every day, 매일 오는데. Can I run with you today? 자, 오늘 너랑 같이 달려도 될까? 물론이지. 하지만 난 제안한다. 너한테. We are running shoes. 자, 달리기 신발을 신을 것을 제안한다. Your shoes, 너의 신발이 안나 그, 좋지 않아. 달리기용으로는. 자, 여자애가 지금 남자애한테 신발 바꾸라 그러죠. 남자애와 여자애는 매일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F죠. 자, 그리고 미나, how often do you swim?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하니? I swim every day. 매일 하는데. Can I go swimming with you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너랑 수영 가도 될까? 라고 남자애가 물어봅니다. Sure. 근데 I suggest you bring a swimming cap. 수영모를 가져올 것 제안한다. Without 뭐뭐가 없다면, 수영모가 없다면 you are not allowed. 너는 허락되지 않는다. 풀장에는. 여자애가 남자애 보고 수영모 가져오라 그러죠. 남자애는 필요합니다. 수영모가 필요합니다. 수영하기 위해서 풀장에서. 맞는 얘기죠. 자, 소미, is your piano practice over? over 하면 끝나다. be over 하면은, 자, 피아노 연습 끝났냐? yes, it is. 그래. 이치 가리기는 피아노 연습이죠. how often do you practice? 얼마나 자주 하는데? I practice twice. 일주일에 두번 하는데. 그 여자애는 연습을 합니다. 피아노를. Every other day. 자, 이거 every day 하면은 매일인데, every other day 하면은 이틀마다를 every other day라 합니다. 자, 외워두세요. 이틀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번 한다 그랬죠? 자, 이건 틀린 얘기죠. 그래서 7번에 Hello,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I came to register for. 등록하러 왔어요. 축구 교실에. I see. How often do you want to take classes? 얼마나 자주 수업 받기로 원합니까? I want to take classes twice. 일주일에 두번 받고 싶어요. I'd like to take classes on weekends. 주말에만. 주말마다. 자, S 들어가서 주말마다입니다. 주말마다 수업 받기로 원합니다. Then, 그렇다면, I suggest that you take the beginner one class. 초보자 1반 들으세요. This class meets. 이 교실은 모이게 됩니다. Saturdays,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S 들어간 거 기억하세요. That sounds good. 좋아요. 자, 남자애가 이제 축구 교실에 등록하는 거죠. 주말에. 남자애는 will take a soccer class on weekdays. 주중에 수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남자애가 I'd like to take classes on weekends. 주말에 받고 싶다 그랬죠. 자, 이거는 틀린 얘기로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나중에 동영상 끝나고 직접 14페이지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빈칸을 또 한번 채워봅시다. 자, B번의 대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세요. 15페이지입니다. Listen and talk에서 How often do you play basketball? 얼마나 자주 농구를 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오른쪽에. 더 자주 하고 싶어. I play 한 번, once a week, but I want to play. 자, 좀더 자주 하고 싶어 할 때, more. 자, 좀더 자주, more often입니다. 나는 네가 우리 농구 동아리에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 I suggest you join my basketball club. We play three. 자, 우리는 주로 세 번. times 그랬죠. three times a week. 자, 그거 좋구나. That sounds.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sounds s 들어가고. That sounds good. 너와 함께 농구하는 것은 재미있을 거야. It will be fun. To play with you. 너랑 함께 하는 건 재미있을 거다. 나는 수영을 자주 하지 않아. I don't swim often. 너는 어때, Kate? How about you, Kate? 너는 얼마나 자주 수영하느냐? How often do you swim? 나는 일주일에 네번 수영을 한다. I swim four
times a week. 그렇게 자주, 어쨌든, that often, anyway, it will be fun swimming. 자, 수영하는 건 재밌을 거다. 오늘 함께 it will be fun swimming together today. Yes, but before we swim, 근데 우리가 수영하기 전에 나는 우리가 스트레칭 할거 제안한다. I suggest we do stretching exercise. 자, 준비 운동 하자라는 거죠. That's good idea. 수지야, 너는 얼마나 자주 볼링 수업을 받니? How often do you take a bowling, take lessons? 자,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I'm just, 나는 그냥 초보자야, beginner. I heard you are very good. 나, 네가 정말 잘한다고 들었어. Well, I love bowling. 나 볼링 좋아하지. 너의 볼링 공이 looks, 자, 무거워 보여. looks 다음에 형용사 들어갑니다. 감각동사 다음에 heavy for you. 나는 네가 더 가벼운 공을 쓰는 것을 제안한다. I suggest you use a lighter ball. 알았어. 그러면 내가 더 가벼운 공을 찾아볼게. I will look for가 찾다라는 거죠. 가벼운 걸 찾아볼게. 그러면 미나야, 너는 달리기 하러 이곳에 얼마나 자주 오니? How often do you come here? 자, 그다음에 달리기 하기 위해서 to run. 매일, every day. 매일 오지. Can you run? 자, can I run with you today? 오늘 너랑 함께 달려도 되겠니? 물론이야. 근데 나는 네가 운동화를 신는 것 제안한다. But I suggest you wear running shoes. Your shoes are not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아. 적합하다가 뭘까? Your shoes are not good for running. Good for 하면 뭐뭐에 적합하다.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와드릴까요? Hello, welcome to Sports World. May I help you? 자, yes. 저는 수영 수업에 등록하러 왔어요. I came to 수영반에 한 단어 등록하다 register for a swimming class. 수영 강습을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Is your first time taking swimming classes, swimming lessons? Yes, it is. 그래요. 저는 수영하는 법을 전혀 몰라요. I don't know how to swim at all. Not at all. 전혀 뭐뭐 아닌. 그렇군요. 얼마나 자주 강습을 받고 싶습니까? How often do you want to take classes? 저는 일주일에 두번 강습을 받고 싶습니다. I want to take classes 두 번이니까 twice a week. I'd like to take classes on weekdays. 주중에 받고 싶어요. 주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저는 초급 2반을 수강하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Then I suggest that you take the beginner two class. This class meets on Tuesday and Thursday. 자, 그게 좋은 것 같네요. 저는 그 수업에 등록하고 싶어요. I'd like to sign up for, sign up, register 같은 거죠. 자, 그 수업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 수업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How big is the class? 그 수업은 제한 인원이 10명이에요. The class 제한 인원이 10명이에요 하면은, 자, has, 조금 어렵죠 이거. Has a limit입니다. Has a limit of 10 people. 제한 인원이 10명입니다. That's perfect. 자, 좋아요. 딱 좋네요. 미나야, 너는 얼마나 자주 수영을 하니? How often? 나는 매일 수영을 하지. I swim. 자, every day겠죠? 6번에. Every day. 내가 오늘 오후에 너와 함께 수영을 하러 가도 될까? 자, every day 다음에 can I go swimming with you this afternoon? 물론이지. 근데 나는 네가 수영모를 가져올 것을 제안한다. I suggest you bring a swimming cap. 대시 생략된 겁니다. 접속사 대시. 수영모 없이는 수영장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 뭐뭐 없이는 뭐더라?
without이죠. without 뭐뭐가 없이는 you are not 자 너는 허락되지 않는다 allowed in the pool 소미야 너의 피아노 연습은 끝났니 너의 피아노 연습이 over 끝나다죠 자 그러면 be 동사 다음에 over니까 is your piano practice over yes it is 자 얼마나 자주 연습하는데 how often do you practice I practice 일주일에 두번 연습한 twice a week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Hello, may I help you? Yes, I came to register. 자, 축구 수업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자, register 그다음 뭘까? Form이나 sign up for, register for. 축구 수업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자주 강습을 받고 싶습니까? I see. How often do you want to take classes? I want to take classes 일주일에 두번 강습 받고 싶습니다. Twice a week. 저는 주말에 강습 받고 싶습니다. I'd like to take classes죠. 강습을 받다 할 때, 자, on 주말이니까 weekends겠죠. Weekends. 그러면 초급 1반을 수강하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I suggest that you take class죠. 초급 1반을 수강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 수업은 토요일과 일요일 있습니다. This class meets on 요일 앞에 자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하게 됩니다. 오늘 쓰는 겁니다. That sounds good. 좋아요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쭉 넘겨서 본문 있죠? 자, 본문 다음에 페이지 31쪽을 펴기 바랍니다. 31쪽. 교과서 속 기타 지문 있죠? 31쪽 폈습니까? 자, 교과서 속 기타 지문 After you read에서 본문 이외에 자, 본문 이후의 내용입니다. Marathon, pacer. 자, 마라톤에서 페이스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다른 주자들이 자 그들의 경주를 더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Keep track of 하면은 자 파악하다, 추적하다는 시간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car racing 자동차 경주에서 pit crew라는 게 있는데 자이 사람들은 check the car 차를 점검하고 그리고 타이어를 교환해 줍니다. 자 mountain climbing 등산에서 셰르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리드 이끌어줍니다. 등산객들을 등산인들을 뭐뭐까지 꼭대 산 꼭대기까지 이끌어줍니다. 풋업 텐트도 치고 자 들어준다 운반하다 자 등산인들의 가방도 들어줍니다. 셰르파들은 삽니다. 산 꼭대기에 삽니다. 예?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산다고 얼어 죽으려고 아니죠 이거는. In swimming, 수영에서는 태퍼. 자, 태퍼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용합니다. 긴 짝대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장님 수영 선수가 수영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태퍼라는 사람이 긴 짝대기를 사용한다. 자, in a race, 경주에서는 가이드 러너가 달립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가이드 러너가 달립니다. 함께 장님 주자와 함께 달립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이 장님 주자를 stay on the track. 트랙에 남아 있도록 머물도록 트랙에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In blind football 하면은 맹인 축구에서는 슈팅 어시스턴트가 자 슈팅하는 도우미가 말해줍니다. 그 또는 그녀의 팀 선수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슛을 할지를 도와줍니다. 자, 태퍼, 수영에 있는 직업이죠. 태퍼들은 수영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러너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립니다. 아니죠. 자, Think and Write에서 Cheerleaders in football game.
풋볼 미식 축구입니다. 미식 축구에서의 치어리더들입니다. 오히려 비록 뭐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치어리더가 일부라고 미식 축구팀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play a role 하면은 역할을 하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식 축구에서는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응원을 함으로써 경기에서 응원을 함으로써 그들은 팀의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또한 장려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들의 팀과 팬들을. To do their job well. 그들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치어리더들은 자, to be fit. 건강할 필요가 있고, fit. 건강한. 그리고 자, 아주 튼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필요합니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거죠. Be good at. 점프를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됩니다. 자, most of all. 무엇보다도라는 거죠. 그들은 필요합니다. Work.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As hard as the place. 선수만큼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치어리더들은 팀의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미식 축구에서. 자, 맞는 얘기죠, 요거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자, 본문 빈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나서 본문 빈칸 그대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할 때, 웬만하면은 할때 하면서 같이 다 외워버립시다. 자, in sports, 스포츠에서는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오직 선수만이 트로피나 메달을 받습니다. 하지만 they don't win. 그들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뭐뭐가 있다라는 거 대어로 시작하죠. There are people이 복수니까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다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그 선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 who 자 people이 복수니까 help s 안 들어가죠. 선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흔히 숨겨져 있고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흔히 숨겨져 있고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숨겨져 있고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수만큼 중요합니다. However, they are 자, 뭐뭐만큼 뭐뭐한 as죠. as important as 선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Here are some examples 몇 가지 본보기가 있습니다. 마라톤에서의 페이서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 페이서들은 마라톤에서 다른 주자들과 달리고 그들을 이끕니다. 자, 페이서스 다른 주자들과 달리고 그리고 이끌다. 리드. 페이서들이 복수니까 동사 S 안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페이서들은 경험이 풍부한 주자들이고 그들의 역할은 다른 주자들이 그들의 경주를 더잘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다. 6번 같은 경우에는 Pacers are experienced 경험을 갖춘 experienced learner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일은 다른 주자들이 그들의 경주를 더잘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다. Their job is 자, 그들이 하는 일은 to help. to 부정사 명사정용법이죠. 뭐뭐 하는 것 도와주는 것이다. 다른 주자들이 그들의 경주를 더잘 관리하도록 한 경주에 여러 명의 페이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There can be 여러 명의 페이서, several 페이서들. Pacers in a rac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각각의 페이서는 다른 속도로 달리고 다른 시간대에 경주를 마칩니다. 각각의 페이서, each는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립니다. 동사 s 들어가죠. 자, 그리고 end 마찬가지 또 끝냅니다. finishes 이것도 S 들어갑니다. 그 경주를 다른 시간대에 끝냅니다. 페이서들은 주로 보통 그들의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깃발들이나 풍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은 자, have flags or balloons 깃발이나 풍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그들의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이렇게 되겠죠. 주자들은 그들의 목표 완주 시간에 따라서 페이서들을 적절하게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자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서를 뭐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depending입니다. depending on their target finish time 그들의 목표하는 완주 시간에 따라서 의존해서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고 for example 만약 한 주자가 4시간 안에 경주를 끝내기를 원한다면 만약 한 주자가 if a runner wants to finish the race 4시간 안이니까 in 4 hours. The runner 그 주자는 자, 4시간짜리 페이서를 따라갈 것입니다. since가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페이서는 그 시간을 그 페이서는 시간을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the pacer 자, 3인칭 단수 keeps track of the time 시간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자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녀의 목표를 마라톤을 완주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 안에 in a particular time 자, 시간을 마라톤 끝만 자신 못해 더 쉽게 좀더 쉽게 12번에 more easily 됐죠? 요컨대 자, 13번은 요컨대 in short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입니다. 페이서들은 달립니다. 하지만 they don't run. 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춥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달립니다. they run. 뭐뭐를 위해서 for입니다. 뒤에 for 다음에 명사,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되죠. to 부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pit crew들입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you may 당신은 아마도 오직 자동차하고 드라이버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경주 중에는 뭐뭐 동안에 during most car races, but 그러나 그 운전자 뒤에는 팀이 있습니다. There is a team behind the team, driver. 운전자 뒤에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팀은 피트 크루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this team is called a pit crew. 피트는 경주 트랙의 옆에 있는 장소이고, 운전자들은 경주 중에 그곳에 여러 번 정지합니다. 피트는 장소입니다. On the side of 옆에 있는 경주 트랙의 옆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멈춥니다. 그곳에서 경주 중에 자, 몇 번이나 멈춥니다. Several times. During a race. 이렇게 되겠죠. 경주 중에 몇 번이나 멈춥니다. 피트 크루의 주요 역할은 자동차를 점검하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The main job of the pit crew is 자동차를 점검하고 to check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이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Change the tires. 빠른 속도의 경주에서는 타이어가 쉽게 닳기 때문에 Changing the tires.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changing. 이거 타이어가 주어가 아니죠.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 동명사 주어입니다. is로 봤죠. 단수 취급합니다. 자,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마모되다, 쉽게 닳아버리기 때문에 wear out입니다. wear out easily. 자, 아주 높은 속도의 경주에서는 피트에서의 정지는 2초만큼 짧을 수 있고 a pit stop이라는 건요 can be 자, 2 seconds 2초만큼 짧을 수 있다 2초만큼 짧을 수 있다 뭐뭐만큼 짧은 as short as 2 seconds
자, 한 크루에는 20명만큼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20 members on a crew. 한 크루에는 20명만큼 많은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there are 20명, 셀수 있죠. members, s가 들어가 있죠. 셀수 있는 명사, as many as입니다. 셀수 있는 명사 앞에 many 있습니다. 따라서 피트 크루는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뭐, 해야만 한다가 뭘까? 자, have to인데 피트 크루가 단수니까. 자, 집합명사 단수 취급합니다. has to walk. In a perfect harmony, in perfect harmony. 운전자가 모든 주목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the driver may get all the attention. 자,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듯이, 경주의 우승은 피트에서 이루어집니다. 21번에, 자, 뭐뭐처럼, as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주라는 것은 피트에서 이미 이겨진다. 자, 경주는 are, won. 자, 이렇게 희한하죠? 경주라는 거는 승리가 되는 것이다. 피트에서. 자, 이번에는 등반에서의 세르파 이야기입니다. The word. 자, 그 단어, 세르파란 단어는 세르파족에서 유래된 것인데, 자, 뭐뭐에서 유래하다가 뭘까? The word. 워드가 주어져. come에서 들어갑니다. comes from. 뭐뭐에서 온 것이다. 세르파 종족에서 온 것입니다. 세르파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네팔에 아직 문장 안 끝났죠? 자, 그러면 관계사나 또는 접속사를 연결하는 건데, 그들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The word 세르파 comes from the 세르파 tribe. 자, 그리고 세르파 종족 자체를 지금 사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위치로 받고 있습니다. 샘은 후로 봐도 될것 같은데, 왜냐면 살고 있다니까. 이거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교과서가 잘못된 것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세르파 트라이브를 이거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합명사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live s 들어가 있죠. 조심합니다 이거. which 걔네들은 살고 있습니다. 동쪽 부분, 네팔의 동쪽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세르파는 훌륭한 등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산맥의 지리에 밝습니다. Serpas have good climbing skills. 그리고 자, no,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들의 way, 길을 산맥 주변에, 자, way around the mountains well. 산맥의 지리에 밝다를, 자, 알고 있다. 그들의 길을, 주변, 산맥 주변의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또한 산의 높은 곳에서 호흡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뭐에 어려움이 있다. have difficulty, ing죠. 자, 어려움이 없다니까. they also have 자, little는 no의 의미입니다. little difficulty breathing, high 높은 곳에서 호흡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산에서. 그래서 등산가들은 그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는 세르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등산가들이 시작했습니다. 고용하기를 세르파들을 어떤 세르파 도와주는 돕기 위해서 to help them. 자, 준사역 동사죠.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교과서에는 to를 안 썼습니다. 자, to help them. 그 다음 뭐야? climb Mount Everest. 세르파들은 등산가들을 산 정상으로 이끕니다. 세르파들을 이끈다. lead mountain climbers to the top of the mountain. 그들은 등산가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27번에 they support. 그들은 지원합니다. 등산가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in many ways. 예를 들어 그들은 텐트를 치고 등산가들의 가방을 운반합니다. For example, they put up tents and carry 등산가들. 자, 이거 조심해서 보세요. 등산가들이 복수죠. climbers. 자, 복수에서 소유격 만들 때 s로 끝나는 단어의 소유격은 자, apostrophe까지만 붙입니다. s를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등산가들의 가방을 들어줍니다. 운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산 정상에 있는 등산가들만의 사진을 보기 때문에 세르파들은
에베레스트산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자주 불리웁니다. 세르파들은 불리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Are 자주, often, cold 불리워진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에베레스트산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종 사진만을 보기 때문에, 오직 등산인들의 사진만, 산 꼭대기에 있는 등산인들의 사진만을 보기 때문에. 자, 오늘 동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 29쪽, 30쪽 그대로 시험을 볼 테니, 자, 이거 좀 공부를 하고 시험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